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첫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뽑혔습니다. 이른바 윤심 후보죠.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기현 의원은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. 이준석계로 불리는 비윤 최고위원 후보는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. 박유미 기자입니다. 김기현 후보 52.93.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과제로 앞세웠습니다.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. 김 대표는 2004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울산에서만 4번 당선됐습니다. 울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선에선 원내대표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. 김기현, 안철수, 천하람, 황교안 등 4명의 후보가 막판 레이스를 펼쳤지만 김 대표의 득표율은 2위인 안철수 후보의 2배가 넘었습니다. 김 대표는 처음부터 윤심을 앞세우며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. 경선룰을 당원 100% 반영으로 바꾸고 대통령실이 직접 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유승민, 나경원 전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이 중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.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역시 윤심을 앞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.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, 김병민, 조수진, 태영호 후보가, 청년 몫으론 장해찬 후보가 뽑혔습니다.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. 야당은 윤심이 장악한 여당 지도부라고 비판했습니다. 김기현 후보의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대표, 바지 대표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. JTBC 박유미입니다.